안녕하세요. 자, 이제 저희 코어 수석 암기장, 개인과외 4반입니다. 자, 어느덧 수석 암기장만이 1반, 2반, 3반, 이제 4반에 이르렀는데요. 기억하시다시피 저희 수석 암기장은 정말 모든 자료들을 총망라해 놓은 그런 암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기장은 저희 그 합격생 선생님들, 여러 지역의 이제 합격생 선생님들과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름 올리는 걸좀 부끄러워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름을 올려드리지 않았어요. 이 외에도 많은 합격생 선생님들의 노고가 담겨 있는 그런 이제 합격 그 노하우 전수 뭐 이런 책이라고 보셔도 되고 그리고 대학 교수진들이 정말 이것만은 공부해야 된다. 시험 문제에 정말 이것만은 나온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총망라해놨어요. 저희 암기장, 얇은 암기장도 있잖아요. 그것도 정말 보배 중에 보배라서 그걸로 합격하신 선생님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개인별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얇은 암기장도 충분해요. 그렇지만 또, 이제 그것만으로 또안 되는 그런 성향의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좀 문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모아서 암기장 형태로 다 정리하고 싶다. 사실 그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더 이상 내가 뭐 지금부터 단권화의 노력을 별로 기울이고 싶지 않다. 나는 단권화는 이책 하나로 끝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선생님들은 바로 이 수석 암기장이 적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석 암기장을 우리가 이제 강의를 정말, 정말 저도 재밌게 하고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의미있게 하셨는데, 이게 진짜 사실 올 커버입니다. 이거 하나면 올 커버인데 그리고 이 수석 암기장은 표 형태로 정리를 해드리긴 했으나 이거는 그냥 단순 암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제 페이지 안에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보여드려야 선생님들이 조금 납득이 잘 되실까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들께서 아마 제일 궁금하신 부분들이 아마도 뭐 사회관계 영역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관계 영역을 조금 보여드리면 우리가 사회관계 영역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 모든 영역도 다잘돼 있지만 선생님들이 진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사회관계 영역인 것 같은데 사회관계 영역이 왜 어렵냐 하면요. 여러 사회과학, 소셜 스터디즈라고 하는데 여러 과목들, 사회와 관련된 스터디즈, 여러 과목들이 모여진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어려워요. 원래 한 과목 한 과목도 어려운데 그걸 다 모아놓으니까 너무 어렵고 특별히 소시알러지, 그렇죠? 사회학 부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회학은 진짜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사회학 자체가 굉장히 조금 힘드는 부분인데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가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자아 개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사람의 사회적 행동 이런 것들을 심리적인 원인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사회경제적인 배경하고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사회적 행동이 왜 나오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규명을 하는 그런 학문이다 보니까 사회학은 정말 어렵습니다. 경제학도 어렵죠. 법학도 어렵죠. 역사학도 다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문학의 과목들도 들어있고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데 그거를 그냥 뜻도 모르고 외워가지고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석 암기장 안에는 정말 선생님들께서 요약,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표 형태로 요약을 해 놓았으나 이 제목만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험에 제목이 나오진 않거든요. 주로 의미와 사례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문풀에서 의미와 사례를 충분히 다루겠으나 지금 이 수석 암기장에서는 사실 이 내용만 봐도, 수석 암기장 내용만 봐도 사례를 충분히 다루어 놓았어요. 제목, 내용, 사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친사회적 행동도 우리가 이제 정말 다 모아놨어요. 친사회적 행동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한 게 너무 많은데 정말 다 모아놔서 한눈에 볼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다 해드렸거든요. 자, 보시면 이렇게 공격성, 뭐 하여튼 우리가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한목에 다 모아놨습니다. 자, 우정 발달 과정도 있고, 뭐, 그쵸. 그리고 이제 색깔별로 구분도 해놔가지고 정말 한눈에 외우기가 쉬울 거예요. 선생님들의 시간을 1년 이상 절약해 드릴 겁니다. 이런 내용을 선생님들께서 만드시는 데는 끝까지 못 만드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합격생들과 우수한 합격생들, 그리고
대학교 수진들이 모여서 함께 만든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요약은 이런 요약을 만들 줄 알면 합격생인 거예요, 사실상.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선생님들의 공부가 그 수준까지 이르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인데 우리는 그 수준까지 이르러야 합격할 수 있고 벌써 이제 8월 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거 언제 만들고 있겠어요? 이 한 권이면 끝납니다. 자, 지금부터 단권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한 권이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한 권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 이 내용을 자세히 풀어드리고 함께 공부한 것은 우리가 코어 1반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자, 보시면 여기는 정말 선생님들이 헷갈리는 모든 것들을 딱 구분해 놓고 구분 지워드리고 그리고 사례를 제시를 해드렸어요. 특징이 뭐냐 하면 비슷비슷한 개념들 총망라에서 한꺼번에 다 모아두었다. 그 다음에 헷갈리는 개념들을 완벽하게 구분했다. 그리고 정말 외워야 될 것들을 표로 딱 정리하면서 사례까지 충분히 제시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워낙 브레인들이 모여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합격한 거고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 교수가 된 거거든요. 더구나 유아교육학과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출제진이잖아요. 자, 함께 모여서 가장 이 분야의 브레인들이 모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는 만드는 건 쉽지 않아요. 일반 여타의 학원가에서는 사례를 못 들어요, 선생님들한테. 왜냐하면 못 만들어요. 근데 대학 교수들은 이제 사례를 어차피 문제도 내니까 이 사례를 만드는 건 대학 교수들 아니고는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지선 유아명에서 드리는 문제는 그래서 지문도 길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게 다 사례거든요. 유치원 사례. 선생님들께서 그냥 무턱대고 외우면 사례가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구체적인 사례까지 다 넣어서 모두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정말 선생님들께서 헷갈리실 만한 것들을 다 모았고 특별히 구체적인 사례를 다 제시해드렸어요. 우리가 뭐 이런 제목 몰라서 틀리나요? 아니거든요. 제목들은 사실 N수생 선생님들의 경우는 다 외워요. 그런데 이 내용과 사례가 연결이 안 되니까 틀리는 거예요. 자, 이 사례도 요즘에 2019 개정누리 과정에 맞게 이렇게 해드렸어요. 이게 코어 1반에서 저희가 암기장을 진짜 너무나 의미 있게 공부했는데 지금 시작해도 늦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암기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코어 1반에서 공부를 했는데 자, 우리 코어 4반에서는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확 줄이는 거예요. 자, 일단 총망라한 그 수석 암기장,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거를 내가 한번 쫙 아울러서 뭐 기본서, 문풀 전부 다 아울러가지고 내가 정말 이걸 다 하고 이번에 합격하고 싶다. 그러면 요 바운더리까지 다 하면 물 셀 틈이 없어요. 이제 이 그물은 못 빠져나가요. 자, 일단 이거를 알면은 이걸 다 알면 합격이에요. 합격도 그냥 합격이 아니라 100점 합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제 요 반에서는 지금 수석 암기장 저희가 개인 과외 4반이잖아요. 이 반에서는 뭐를 하는 거냐 하면 수석 암기장 정도의 풀커버 내용을 가지고 백지 쓰기를 해보는 겁니다. 백지 쓰기 어떻게 할까요? 저희 이지선 유아명의 백지 쓰기는 단어만 넣는 그런 백지 쓰기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시험에 선생님들이 안 되는 게 뭡니까? 안 되는 게 서술 답안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서술 답안이 안 되는 이유는 서술 문장, 전공으로 된 서술 문장이 선생님들의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입에서 맴도는데 안 써지는 건데 그건 공부가 부족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술술술술 나올 때까지 공부하려면 대체 몇 년을 공부해야 됩니까? 우리는 올해 합격해야 되잖아요. 올해 TO 많을 때 합격해야 되는데 자, 지금 단 몇 달 만에 합격을 이뤄내는 것이 선생님들의 수건이잖아요.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냐? 여기 극상위권 교수인 이지선이 도와드리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극상위권 이지선 교수가 함께합니다. 자, 그래서 백지쓰기를 하시는데 어떤 백지쓰기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 이런 백지쓰기예요. 설명하시오, 설명하시오. 다 이런 거예요. 왜? 서술식 문장이 합격을 좌우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영역별로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오,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관계를 설명하시오.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차이를 설명하시오.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뭐 개념을 설명하시오. 무조건 다 설명이에요. 단계를 설명하시오. 전부 설명인데 자, 이 설명에 대해서 일단 모범 답안을 이렇게 드렸어요. 자, 이렇게 모범 답안을 드렸는데 이 모범 답안도 두세 줄씩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풀어서 쓰시면은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외우셔야 하는데 그냥은 안 외워지잖아요. 사실은 이런 문장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선생님들의 구조화된 사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해설자료, 백지쓰기에 무슨 해설자료냐?
백지 쓰기에도 이와 같은 해설 자료가 있습니다. 이래서 해설이 70페이지가 넘습니다. 이거는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한번 쭉 넘겨보시면 됩니다. 아까와 같은 그런 한 서너 줄, 문제 각 문제마다 한 서너 줄의 서술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내용이 선생님들의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서술 답안이. 자, 그래서 이게 한 70페이지 이상이 되는 해설지를 가지고 제가 각 문항마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고, 그럼 뭐야? 아니, 뭐 주당 뭐 한 몇백 페이지씩 보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일단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자 보시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요약 자료입니다. 요약 자료는 단 네 페이지.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 문항 번호가 쭉 있고요. 자, 그리고 문항 뭐뭐를 설명하셔, 뭐뭐를 비교하셔, 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요약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문항 요약. 문항 요약이고 이 문항에 들어가야 될 키워드 쫙 요약해놨어요. 자, 그리고 한 줄 요약. 이 문항에 대한 답 한 줄 요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줄 요약.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문항 요약, 그 다음에 키워드, 답안 한 줄 요약.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것만 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머릿속에 외워야 할 것은 사실은 네 페이지밖에 안 돼요. 표로 된 거. 그것도 여기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냥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머릿속엔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키워드, 그 다음에 한 줄 요약. 요게 선생님들 머릿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그냥 이렇게 외우라 그러면 너무 잔인한 거죠. 뭐 맨땅의 헤딩도 아니고 우리가 의미를 알고 이걸 써야지. 그리고 그냥 이것만 외워가지고는요. 서술 답안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꼬아서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결국은 우리가 매시간 한 A4 서너 장 이거 외우는 거예요. 키워드하고 한 줄 답. 그러니까 이게 구조화가 딱 되는 거죠. 키워드하고 한 줄 답. 그리고 여기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 이렇게 추려놓은 거니까 뭐 주당 한 네다섯 페이지 정도를 결국은 암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암기가 자연스럽게 되게끔. 자, 선생님들 암기하는 건 너무 힘들고 괴롭잖아요. 암담하시잖아요. 아, 이 고통을 어떻게 감내하나 싶잖아요. 그런데 이지선 유아유명의 특징은 저절로 암기되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암기장은요, 40회도 50회도 하고 막 들어가세요. 자, 우리 기본 암기장, 1월부터 암기했고, 지금 이제, 우리 20점 프로젝트에서는 4시간 만에 개강론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의원 파일도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저절로 암기되는 겁니다. 특징이. 그런데, 우리는 수험이기 때문에 외워야 돼요. 근데 뜻도 모르고 단어만 막 무작정 막 때려 넣는 거, 이런 거는요, 고생만 하고 시험엔 떨어집니다. 근데 저희 특징은 뭐냐면 다 이해를 시켜드려요. 전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와 재밌게 공부했다. 그런데 외워졌다. 그런데 써진다. 이게 저희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상 외울 거는 A4 선호 쪽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절로 외워지기까지는 선생님들은 일단은 문제를 보셔야 되겠죠. 문제와 모범 답안을 보셔야 돼요. 문제와 모범 답안을 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제가 해설해드리는 거를 하나 들어야 되는데 이 해설이 긴 거죠. 사실 이 한 줄의 답을 두세 줄의 답을 쓰기 위해서는 한 페이지 이상의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이게 이제 두세 줄의 답을 완벽하게 키워드 다 넣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키워드만 딸딸 외워가지고 뭐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채점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채점을 하고 출제하는 분들은 아 여기서 일정 퍼센테이지는 떨어뜨려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어렵게 내요. 그거를 갖다가 아무 뜻도 모르고 막 외워가지고 어떻게 합격을 합니까? 유아이명 시험이 무슨 운전면허 시험이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국가고시이면서 저희는 공립유치원 교사가 될 사람들을 뽑는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난이도가 꽤 있고 수준도 꽤 높다는 거 아시잖아요. 경쟁률도 꽤 있어요. 저희 카페에 보면은 경쟁률 다 10년치 경쟁률 쫙 분석해놨는데 한번 보시고요. 어쨌든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쟁률이 꽤 있어요. 자,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외워서는 합격이 안 돼요. 두세 줄
그냥 쓰면 될 것 같아요. 안 써줘요. 한번 써보세요. 그러나 저의 요 강의를 듣고 나면은 이 개인과외 4반 요거를 듣고 나면은 선생님들께서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반에서는 어떻게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이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보여드린 그 수석 암기장 있잖아요. 완전히 풀커버되는 총망라해서 딱 체계를 잡아놓은 진짜 수석 합격생들의 노하우, 눈물, 그리고 대학교 수준들의 출제에 대한 생각이 담긴 그 수석 암기장. 자, 거기서 백지 쓰기 문제를 추려가지고 드립니다. 이제 주차별로 문제 수는 조금 다를 거예요. 범위에 따라서. 오늘은 제가 55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자, 선생님들께서 보통 한 이제 50문제 내외가 될 걸로 예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때는 뭐 굉장히 많은 걸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주당 한 50문제인데, 제가 50문제 드린다 해놓고 막 100문제, 150문제 드린 적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첫 주에는 55문제고요. 뒤로 갈수록 문제수가 좀 많아져가지고, 마지막 주에는, 다음 주는 선생님들 못 만나는데 이러면서 제가 엄청 많은 문제를 보통 드립니다. 제가 한 150문제, 160문제 이렇게 드린 적도 있어요, 마지막 주에. 자, 근데 이제, 가능하면 조금 줄여볼게요. 자, 그래서 이 백지 쓰기를 할 수 있는데, 백지 쓰기는 단어 백지 쓰기가 아니다. 우리는 서답식 백지 쓰기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진짜 어려워하는 게 이 서답식이기 때문에, 서답식을 끝내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답식 문장 쓰기 어려우세요? 이 반이면 끝납니다. 자, 서답식. 그리고 키워드를 풀커버해서 구조화하는 그런 자료도 아까 표로 만든 거 드리잖아요. 키워드와 한 줄 답 딱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사실 결과적으로 넣을 것은 그 표예요. 표. 그러면 그 표는 총 몇 장 정도 나오겠습니까? 오늘 4장이거든요. 그러니까 4주니까 많아봐야 한 20장. 그 정도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전체 구조화가 딱 되는 겁니다. 자, 납득이 가시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나머지는 진짜 머리에 들어갈 것은 요거 네 페이지에 마지막 페이지는 덜 찼어요. 여기서 끝나니까 이게 뭐 꼭 네 장이라고 생각하기도 어렵고 한 세 장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할 건데 요것만 사실은 이 문제고 그것도 요것만 외우면 되는 거죠. 요것만. 자, 요쪽이 키워드고 요쪽은 한 줄 요약이거든요. 한 줄 요약. 자, 요것만 사실은 외우시면 되는데 이게 그냥 외우는 건 너무 잔인하니까 제가 해설을 이렇게 자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해설을 한 문제당 이렇게 한 줄짜리를 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배경 지식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범 답안 같은 경우에도 자세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는 거죠. 모범 답안. 자,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뭐를 하면 될까요? 이제 답을 써보세요. 이제 답을 써보시면 되겠죠. 자, 답을 이제 여기다가 제 강의를 듣고 표도 외우고 다 했잖아요. 키워드도 이제 어느 정도 외우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써보시는 거예요. 써보시고 한번 써보시고 자, 그 다음부터는 이 모범 답안이 있는 이런 내용 있잖아요. 요거 이제 회독을 돌리시면 되겠죠. 회독 돌리시고 그 다음에 회독을 돌리셔봤다가 그 다음에 여기 이 표 또 회독 돌리셨다가 이렇게 하면서 아직 시험 볼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뭐 이런 거 한 20장 정도는 충분히 외우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답식 답안 구조화가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키워드와 문장이 머릿속에 있으시다면 이제 서답식은 잘 쓸 수 있어요. 자, 선생님들 서답식 문장이 머리에 너무 없으시더라고요. 수험가에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수험가의 특징이 뭘까요? 그냥 달달 옛날처럼 그냥 달달 외워가지고 실력도 없으면서 그냥 와서 딱 얘기하는 거 이런 게 만연화돼 있더라고요. 수험가에 보니까. 근데 UI명 시험은 이제 그거 갖고 안 돼요. 사고력이 필요한데 사고력에 가장 앞거는 대학 교수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사고력이 있기 때문에 더 사고력 문제를 잘 낼 수가 있는 것인데 요즘에는 평가원 출제 지침이 사고력이에요. 그래서 단순 암기 가지고는 안 되는데 본인들이 안 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가르치니까 맨날 옛날 시험처럼만 뭐 그저 정답 골라내기 찍기 이런 거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합격 못해요. 절대 합격 못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어있는 여러분. 귀가 열려있는 선생님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합격할까 목마르신 선생님들을 모두 오십시오. 제가 선생님의 그 열망에 반드시 응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지원도 전략적으로 해야 되지만 공부 대충해서 합격할 것 같으십니까? 공부 대충해도 합격할 것 같아 이런 희망회로를 돌리고 계십니까?
지금 안 써지는데 왠지 시험장에 가서는 써질 것 같아. 그런 헛된 희망을 갖고 계십니까? 어서 그 희망을 버리시고 현실적으로 탄탄하게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을 대비할 때 선생님들이 염려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을 대비할 때 예상한 대로 합격하는 것입니다. 공부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에요. 선생님들이 예상한 대로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탄탄하게 준비하신다면 서답식 답안은 이제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반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 하면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총 4회차로 진행이 되고 개인 지도는 총 3회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하시고 저하고 개인 지도를 할 때는 요 2회차 내용부터 개인 지도를 선생님들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풀커버 키워드 구조화 자료 PDF 파일로 다 드리고요. 적중 백지 쓰기 문제 모범 답안 해설 총정리 이거를 전부 PDF 파일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4회에 걸쳐서 UI명의 방대한 범위 내에 선생님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서술식 답안을 완벽하게 끝내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극상위권, 유아교육과 극상위권 교수 출신인 이지선 교수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인력풀 출신인 이지선 교수가 직접 선생님들을 명료하게 가르쳐드리고 어떻게 하면 답을 잘 쓸 수 있는지 어떤 단어를 써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저희가 원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지역선택, 전략적 지역선택과 전략적 선생님들의 공부 방법, 점수를 어느 정도 올려야 합격하시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공부해야 합격 점수에 도달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분석적으로 공부하셔야지 나이브하게 되겠지. 그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거 아니잖아요. 자, 공부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올해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인생을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 가장 소중한 인생에서 반드시 올해 합격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함께 드리겠습니다. 합격의 키, 서술식 답안인 거 선생님들 아시죠? 서답식 답안 이제 완전히 끝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핵심은 4장짜리 표, 그래서 4주니까 한 20장, 4장짜리 표 그거 한 4번인데 넉넉 잡아서 A4용지 한 20장 표 그 정도 외우시는 걸로 서답식 답안은 완전히 끝내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지선생님이 반드시 합격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